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네. 이 TC 일렉트로닉의 5만원 시리즈를 네. 리뷰를 해보고 있습니다. 5만원 시리즈라는 거는 저희가 그냥 붙인 명명한 거죠. 그냥 명명한 거죠.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이 TC 일렉트로닉의 이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시리즈고요. 오늘로써 이 5만원 시리즈는 종료가 되고 같은 시리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만원 시리즈로 네. 예, 넘어가게 됩니다. 6시리즈. 오늘 만나볼 제품은 TC 일렉트로닉에서 제작이 되는 테일스핀 비브라토 페달입니다. 테일스핀 비브라토는 매우 저렴한 스톤박스에 놀랍도록 빈티지한 비브라톤을 제공합니다. 모든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디자인을 특징으로 하는 테일스핀 비브라토는 미묘한 흔들림부터 피치밴더, 뒤틀린 듯한 바이닐 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운드를 제공하며 다양한 속도의 소용돌이 스피커 오르간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네. 클래시컬한 80년대 비브라토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올 아날로그 버킷 브리게이드 디자인으로 제작되는 테일스핀 비브라토는 탱크와 같은 메탈 쉐시 케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파격적인 가격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기존의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 노브가 3개 보통도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이 친구는 2개입니다. 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트 비브라토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뎁스 비브라토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이 시리즈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사운드의 이 바운더리가 정말 광범위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이 연주자가 딱 그 페달에 원하는 그 뭐랄까 딱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캐치를 했는지 맞습니다. 딱 필요한 사운드를 잘 응축시켜서 집어넣은 사운드를 연출을 해줍니다. 이 페달 역시 저희가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런 느낌이 강했고요. 일단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같은 느낌이 들고 로터리 스피커에서 네. 연출이 되는 듯한 자연스럽고 빈티지한 비브라토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이 뭐랄까 이것도 줄리아 드림 박준영 씨 좋아하겠네요. 이 저희가 이 아마 이 썬탐에서 드라이브 계열을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다뤄본 이 5만 원 친구들 모두 다 훌륭한 사운드를 연출해줬고 이 비브라토 역시 물론 이 뒤에 다뤄보는 친구들도 가격은 좀 올라가지만 이 시리즈긴 하지만 네. 이 딱 이제 5만원 언더로 만나봤던 모든 페달들이 정말 말 그대로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TC니까 가능한 그렇습니다.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뎁스를 자연스럽게 많이 깎아서 네. 아마 이렇게 많이 쓰실 것 같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잠도 좀 못 잤지만 듣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멍 때리게 되네요. 약간 졸리는 사람을 졸리게 만들죠. 이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사운드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뎁스를 많이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되게 귀괴한 느낌도 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멋있어요. 네. 멋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탐이 납니다. 뭐랄까 이 다른 페달들과 한번 물렸을 때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 다시 요거를 12시로 돌리고 리버브나 딜레이 페달 같이 써서 네.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적절한지 약간 느낌이 휴양지에 가서 선배들이 누워서 적절한 온도와 적당한 햇살, 적당한 바람을 맞으면서 네. 들어야 되는 그런 음악 같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 평소에 이 비브라토 페달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트래블러와 마찬가지로 자주 쓰이는 페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런 느낌, 요 정도 가격을 투자해서 이런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면은 과감히 요 정도는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쓰이진 않더라도 또 장르적으로 네. 뭐 자기가 하는 음악이 좀 복고풍의 음악이다 하면 또 메인 페달이 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페달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네. 속도를 네, 좀 늦춰서 네. 요거까지만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서 속도는 늦췄는데 뎁스만 한번 좀 줘보고요. 네. 뭐 요 정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 TC 5만원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져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저렴한 페달들 같은 경우는 해상도는 일단 접고 가는데 네네. 해상도 굉장히 뛰어나고 연주자들이 딱 이 페달에 원하는 사운드를 정말 잘 포착을 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뭐 케이스도 그렇고요. 약간 큰 느낌은 있지만 아 솔직히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작고 소리 나쁜 것보다는 네. 크고 소리 좋은 게 좋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좀 커도 왜 괜찮냐면 일단은 인아웃풋 지금 케이블 들어가는 곳이 상단에 있어서 위에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다 붙여서 그렇죠.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나쁘지 않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페달들을 연결할 때 이 정도는 사실 띄워줘야 맞습니다.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이 아래 위로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네. 뭐 물론 지금 가로도 뭐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 친구들을 어느 정도 쭉 나열해서 올렸을 때 뭔가 공간 활용도가 나쁘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따로 봤을 때도 색깔이 개성 넘치고 멋있지만
모아놓고 봤을 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도 있으니까 부담 없는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두세 대 정도는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전히 매력적인 5만원 시리즈 테일스핀 비브라토 오늘 같이 봤고요. 은총 씨 먼저 이 테일스핀 비브라토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저렴한 가격에 유니크한 시그네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복고풍 레트로적인 팝 음악이나 뭐 레트로 락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부담 없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소리도 좋고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 구매하시면 뭐 별 저거 딴 거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가고 싶다. 뭐 지금 뭐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시기인데 오랜만에 이 뭐랄까 휴양지에 있는 느낌까지도 받을 정도로 이 아름다운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리스트들뿐만 아니라 뭐 키보디스트 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맞습니다.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시그니처 사운드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양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요 큰 금액이 아닙니다. 49,900원을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8.5점. 와,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실제로 이 고가의 이펙터들도 요즘에 좀 받기 힘든 네. 점수를 계속해서 받아 나가고 이거는 사실 뭐 소리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가격이 사실 후드려 맞습니다. 팼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항상 그러죠. 뭐냐면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소리가 좋지 않으면 저희한테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소리까지도 잡았다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6만원대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6만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지만 네. 지금까지 너무나 파격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네. 이거보다는 살짝 높은 가격대의 이 시리즈를 리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